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장보고가 미용을 갔습니다. 미용을 갔는데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입 안에 악성 종양이 있다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수술하기에는 나이 탓이라고 조금 약 먹고 조금 경과를 보자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로 황당하기도 하고 해서 울었습니다. 약을 안 먹을래 해서 양고기에다가 섞어서 저렇게 약을 먹고 있습니다. 입안에 며칠 전부터 해를 자꾸 내더라고요. 해를 자꾸 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2년 전에는 배에 종양 수술을 하였습니다. 종양 수술을 하고 나서 치아 두번 수술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수술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면은 애가 잘 견딜 수 있는가도 문제고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설명을 하고도 입안만 하나 수술을 하면 괜찮은데 턱도 깎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금 왼쪽 입안에는 입 옆에는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입 모양이 틀립니다. 제가 먹을 때는 저렇게 지금 약이랑 지금 섞어서 저렇게 먹고 있는데, 먹을 때는 저렇게 자꾸 갑니다. 먹을 거를 들고 방을 헤맵니다. 우리 장독은. 어제 제가 원장실에서 울어 자니까 선생님이 마음이 따뜻해서 온다고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장독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저께부터 제가 걱정이 많이 되고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많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선생님께서 먹을 거 실컷 먹고 싶은 거 사람 먹는 것도 가리지 말고 먹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말씀을 하니까는 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우리 짱도부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안에 약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약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옆에는 입 모양이 완전 틀립니다. 악성 종양인데 조금 늦었는가 봐요. 조금 늦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기가 차고 매가 찰 일입니다. 그래도 저기 그래도 나한테 와서 많은 웃음을 주고 나에게 많은 위로를 줬는데, 우리 짱도구가 많이 위로를 줬는데, 이제 앞으로 닥쳐올 일이 이제 금방 갔습니다. 금방 갔고
찹찹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어서 선생님께서 마음껏 먹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더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섭섭하고 해서 어제는 정말로 짱구구를 보니 못해준 것만 자꾸 생각이 나고 잘해준 거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15살 올라가는데 수술하기가 어렵답니다. 나이가 있어서 혹시나 잘못될까 봐서 수술하기가 어렵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잘해줘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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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고 다 먹었어? 응? 도구 약하고 다 먹었어? 입 아프다. 너무 그렇게 싹싹 하지 마. 도구 이리 와봐, 엄마한테. 엄마한테 와봐. 엄마한테 이렇게 밥그릇 이렇게. 도구야, 엄마가 너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응? 엄마가 너한테 여태껏 잘해주지 못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못 사주고 정말로 미안한 마음밖에 없다. 도구야, 도구야, 엄마 안 보자, 엄마 안 보자, 엄마 안 보자. 이렇게 이쪽에 지금 종양이 지금 있습니다. 이쪽에 입에 이쪽에 지금 종양입니다. 이쪽에 이쪽 부분이 지금 종양입니다. 이쪽 부분이 지금 많이 심합니다. 이 손을 못 대고 합니다. 손을 못 대고 합니다. 도구야, 이제 그만 먹자, 그만 먹자. 엄마 보자, 이제 그만 먹고 엄마 보자. 도구, 이제 그만 먹고 엄마 봐, 사랑해. 입 안 건드려, 엄마 보자, 안 건드려, 이제 없어, 도구야. 지 입 만질까 싶어서 애가 옆에만 가면은 깨물어요. 깨물어요. 입 옆에만 가면은 깨물어요. 입 옆에만 가면은 깨물입니다. 아파서. 이쪽에 보이시지? 이쪽에 지금. 이쪽 부분 지금 보이시지? 이쪽 부분이 악성종양이랍니다. 악성종양. 약을 일주일분을 주더라고요. 일주일분을 묶고 경과를 보자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구 엄마 보자. 이쪽 주변 이쪽입니다. 도구 엄마 이쪽입니다. 이쪽이 지금 도구 간식 이쪽이 지금 종양이 굉장히 엄마 안 건들게, 아야 안 해, 사랑해, 우리도 사랑해. 이쪽에 지금 종양이 심합니다. 애가 밤에 잠을 잘 자지를 못하더라고요. 밤을 잘 자지를 못하고 저까지도 잠을 못 자고 애가 하더라고. 이쪽이 많이 아파서 그러는가 저까지도 잠을 못 자게 하더라고.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여러분들
한 생명이라도 정말로 정말로 귀히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저에게 와서 많은 사랑을 줬는데 이렇게 어저께 갑자기 발견을 해서 마음이 이렇게 내면은 이렇게 무슨 이렇게 물어요. 우리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짱다구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짱도우야, 안녕히 계세요. 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